안녕하세요. 요리총각 이특과 우리 가족 밥상을 책임져줄 맛있는 김치를 알려주실 유결입니다. 자, 어서오세요. 네. 자, 이번 한 주는 우리 선생님과 네. 함께 김치 특집으로 함께하고 네. 있는데요. 사실 뭐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주변에서 선생님께 그 김치 담그는 비법 어떻게 하면 잘 담글 수 있을까요? 이러고 많이 물어보시죠. 모르고 말씀해 주시나요? 예, 아무래도 김장철이 되면 네. 김치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요. 그렇죠. 그리고 난 뭐를 넣어라, 뭐를 넣어라 특별하게 얘기해주지.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주겠어요. 네. 그런데 왜 옛날에는 우리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식당에 가면은 걔는 한쪽 구탱이에서 그냥 밥 먹었잖아요. 맞아요. 예. 있는 동 많은 동. 근데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귀하고 적으니까 얘네들을 어른 취급해요. 아. 그래서 김장을 할 때도 우리 어린이 김치를 따로 만들어서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.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 진짜 많이 만들어봤어요. 애들 김치 만들기 더 힘들더라고요. 어른은 고춧가루만 때려 넣으면 되는데 애들은 또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 그렇게 먹게끔 만들려니까 네. 많이 연구해가지고 어린이 깍두기와 물김치를 알려드릴게요. 야, 우리 어린아이 키우시는 네. 어머님, 네. 아버님도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자,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. 아, 그렇죠. 제가 네. 어린이 입맛이거든요. 아니, 진짜 맛있어요. 맛있죠. 네. 자, 그러면은 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자, 오늘은